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체 운동에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가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 이유는 하체에 있는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잘 사용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원치 않는 다리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벅지가 있어요. 그러면 스쿼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스쿼트가 주제일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벅지 발달 없이 F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운동 루틴입니다. 이 동작은 체형상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뒷벅지와 안쪽 허벅지의 힘도 같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쁜 하체와 골반 교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운동 들어가기 전에 반 쓰다 남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동작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동작당 10개씩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하늘 보고 누워서 무릎 사이에 반 남은 두루마리 휴지를 꽉 잡고 꼼지락꼼지락 발을 5번 앞으로 이동합니다. 턱은 당기고 어깨부터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꾹 누르는 힘 주시고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엉덩이를 위로 올릴 때 호흡을 훅 내쉬어주세요. 동작 A. 엉덩이를 살짝 띄운 후 꼬리뼈가 말리도록 꽉 수축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B. A의 조인힘을 그대로 유지, 무릎 사이도 좀더 조인 뒤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C. 휴지를 그대로 잡은 채로 한쪽 다리만 펴준 뒤 동일하게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D. 힘들겠지만 쉬지 말고 반대쪽 다리를 동일하게 편뒤 엉덩이를 올렸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E. 마지막입니다. 엉덩이를 내리지 마세요. 다시 동작 B로 돌아가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기 10번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보니 어떤가요? 엉덩이에 자극이 빡빡 오시죠?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설명은 제가 음성으로 드렸고 더 자세한 설명은 자막으로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저랑 같이 동작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자막에 있는 TMI를 꼭 한 번씩 공부하면서 계속 추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2분의 쉬는 시간 텀으로 3세트 해주시면 좋고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동작하다가 쥐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에 뭉침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동작을 안 할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아시죠? 그거 A 동작이랑 B 동작까지만 하고 진행하시면 쥐 안 나실 수 있고요. 나머지 뭐 허리가 아파요, 엉덩이가 안 올라가요, 뭐 이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중복 댓글 위주로 제가 고정 댓글로 정리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럼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